제가 요즘 북한에서 오신 분들 또 북한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던 그런 또 북한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할머니가 침례교회이셨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숙청되어서 내려오신 케이스거든요. 네. 찬양도 거의 다 이렇게 조용조용 자필로 다 쓰셨어요. 성경 한권 필사하셨군요. 네, 그거를 네. 같이 나눠보셨어. 예배를 계속 드리던 중에 갑자기 보이부에서 네 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아빠가 일하는 작업실 다 들추고 근데 거기 일하던 중에 아빠가 작업실에라 성경을 이렇게 두고 보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나타나고 증거물이 되고 그래서 아빠가 붙잡혀 가시고 보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늘나라에 계속 갈 거니까 그냥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얘기를 거의 귀에 몇시밖에 들었기 때문에 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요. 여기 한국 교회에서는 즐겁게 그냥 부르잖아요.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울며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가사 하나하나가 저희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네, 참 많이 부렀던 것 같아요. 네, 소리내서 울면서. 성경책은 하나는 아빠 거는 뺏기고 할머니 보시던 거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 쓰셨던 자필로 쓰셨던 성경이랑 그 성경책 할머니 보시던 성경책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누우신 자리에서 다 우리 앉혀놓고 다 불태우라고 하셨어요. 할머님이 네. 저희가 그걸 아빠 붙잡혀가고 비닐에 다 꽁꽁 싸서 땅에 밭에 파묻었었거든요. 네. 그 밤에 나가서 비닐에 싸서 그랬었는데 할머니가 내가 없은다면 이제 이 북한 사회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와서 집을 들추다 없으면 구들 꼬레라도 다 뜯을 판인데 저거 하나 못 찾겠냐고 그냥 너네 마음만 변치 말고 있으면 되니까 다 태우라고 해서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에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서 성경책 다 태우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 적어놓은 걸 할머니한테 들은 걸 적어서 갖고 다녔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성경책이 일단 없으니까 언니가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깨알같이 적어서 털도 이렇게 말아가지고 입을 틈새 이렇게 끼워넣고는 넣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할 때 언니가 그걸 다시 꺼내서는 밖에 나가 같이 오고 앉아서는 그걸 보고 그랬었어요. 도착한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러 가자 목사님이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러 저녁에 나가는데 저기가 우리 교회다 하면 이렇게 손짓하시는데 네. 보니까 십자가가 불이 켜져 있고 가까이 가니까 막 찬양하고 막 찬양 소리가 밖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야 이렇게 찬양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봤던 예배는 그냥 숨 죽이고 머리 맞대고 드리는 예배였는데 밖에 막 들어가기 전부터 울리니까 놀랐거든요.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괜찮다고 여기는 중국이고 이렇게도 안 붙잡혀 간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면 안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그래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앞에서 찬양팀이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예배 내내 계속 울었죠. 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예배가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 들었던 보았던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 예. 그리고 할머니나 아버지나 그 김일성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그 교회가 있을 때는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셨을 텐데 그렇게 모여 예배 드리시면서 얼마나 구리었을까 이런 예배가 얼마나 구리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어린 손주가 이렇게 컸어요. 이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넣을 수 없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를 해요. 할머니, 북한에선 사랑한다 말도 못하는데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할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북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 전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북한을 도와주다가 2년 6개월 동안 교화소라고 하죠. 거기에 갇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2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쩌면은 안정된 건물 속에서 우리가 그냥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기독교 초기 한 250년 2세기를 걸쳐서 초대 교인들은요 제대로 모일 곳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물론 모였지만 가정에서도 피해서 들판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하로도 가고 그리고 카타곰이라고 하는 묘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처럼 그런 예배당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고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를 그냥 예배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리고 드렸는데 어느새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됐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께 드렸지만은 예배를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출발점이다.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또 정의를 만들어 봤는데, 예배는 인격적으로, 다른 어떤 종교의 기계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되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C가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C가 아니고 예배는 meet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그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출발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진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시편 100편에서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많은 구절 속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질문을 내게 해주셨어요. 예배가 의무인가 권리인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예배, 이것이 의무인가 권리인가?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 이걸 제대로 우리가 답을 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배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내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예배부터 시작인 거예요. 왜?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하나님의 전광석과 같은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 몸을 감싸주신 하나님, 온몸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육적인 것까지 치유해 주신,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딴 데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12절에 너 아들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는 딴 데 가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 터질 웅덩이라는 거죠. 터질 웅덩이.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너희들 바보 같은 짓 하고 있거나,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갈급하게, 목마르게, 배고프게, 그래서 배고파서 먹는, 여러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안 마시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갈급합니다. 근데 갈급함을 자꾸 딴 데서 찾고 있어요. 그 갈급함을 내가 지식에서 찾을까, 돈에서 찾을까, 명예에서 찾을까, 뭐에서, 자꾸 그걸 쫓아가고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넣는 거다. 너는 고생만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세상은요, 세상의 물줄기는 뭐라고 해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야. 너 자신을 믿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면 돼. 세상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하다 보면요, 옛날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나는 자기는 자신을 믿는, 아무도 못 믿는데요. 자신을 믿는데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내 자신을 믿으라고요? 어저께 생각과 오늘 생각, 어제 느낌과 감정과 오늘 감정이 다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인데 나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유혹해. 야, 네가 최고야.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너를 못 믿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물은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생수의 근원이 나다. 나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의 강줄기를 너희들이 경험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노력으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마.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제 친구 변성찬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에서 당시 우리는 연대장이라고 했으면 학도 옥당 입고 그럴 시절이죠. 얼마나 남자다운지요. 공부는 물론 잘하고요. 운동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남자답고요. 그리고 소리도 얼마나 우렁찬지 앞에서 연대장으로서 학생회장으로서 차렷 열중 쉿 하면 그 운동장, 지금은 운동장이 작죠. 저희는 교사가 저희 다니던 학교의 이 길이가요, 이 교사 길이가 건물이 100m가 넘었으니까 건물 자체가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큰 운동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러한 소리를 내면서 참 멋진 친구였어요. 누구나도 참 멋있다, 잘한다. 육사에 들어갔어요. 1등이에요. 수석이에요. 누구보다도 뛰어나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었어요. 왜요? 자기를 믿은 거죠. 결국 이 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자기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겠다고 병원에서도 면회 사절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찾아갔어요. 저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예수님을 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깨닫고 결심하면서 그와 같이 했던 몇 달의 세월이요, 얼마나 참 저도 감동적인 세월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저에게 했던 유언과 같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세상 사람 많이 만날 텐데 너는 목사로서 내 친구지, 목사로서 내 스토리를 너무 잘 알지, 내 이야기를 좀 해주라. 그러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 없이 산 인생, 인생의 황혼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었대요. 그의 표현 그대로 불쌍한 인생이었대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잘나간다고 하니까 야 너는 좋겠다 하지만 자기 속에 공허가 있었대요. 고독이 있었대요. 힘들었대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밤새워서 그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너무 피곤했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세월을 살았는가. 그냥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남보다 보기에 잘났다고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억울한 인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 잘났다고 사는 그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셨는지 의무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에 여러분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은 권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를 준 것인데 그 의무에서 권리로 넘어가는 문턱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권리로 넘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권리로 가는 문턱을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함에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들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뭐요? 너희들이 의무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라. 그 문턱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의무 안에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오늘 예배 드려야 되네. 일주일 살면서 피곤한데 또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이거 안 드리면 또 무슨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겠지. 그러니까요, 예배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감격이고 기쁨인데 그것이 없어진 채로 늘 피곤한 거예요. 또 오늘 예배 드려야 되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이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의무감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정을 깨고 나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누리고 있는가. 자, 보세요. 초기 기독교에 여러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 다윗성전. 그런데요,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경고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니네들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 드리고 있는데 왜 안 받아요? 의무만 있지, 할 수 없이 하고 있지, 진짜 그 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그들이 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그 발강가에 앉아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 무너진 지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 약 한 250년 동안 교회는요 들판에서 드렸어요, 예배를.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무덤과는 유럽 쪽의 무덤이 다르니까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막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감격이 있었고 환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광야와 사막 같은 메마른 그 땅을 가라면서 가로막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 없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니까 그들의 삶이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스탄불인데 그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 만든 것들이 목조로 해고 뭐 이렇게 해서 불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마침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성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졌어요. 대단한 거죠. 지금도 가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의무는 있는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예배,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가 그 교회당이 무너지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쳐들어? 이슬람이 쳐들어.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의무로서의 예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턱을 넘어서서 내가 예배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권리를.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요 아버지를 못 믿으면, 아버지를 믿으면요 누립니다. 그렇죠? 뭘 누립니까? 아빠, 나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나 이것도 해주세요. 아니, 학비 내주세요. 얘놈의 자식아, 무슨 아빠한테 학비를 내라고.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학비를 주고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C가 아니라 메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아픈 상처를 만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뭔지 나를, 여러분 어쩌면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서 그것을 만지신 하나님, 내가 너무 기뻐요. 막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기쁨을 100%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할 때, 너무 아파할 때, 이 모든 것들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힘들 때, 넘어져 있을 때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위해서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배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냥 거기에든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세상에서는요 사도 바울처럼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매도 맞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살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내 인생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사도 바울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데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더 나아가서 기쁨이 가진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은요 자발적일 때 오는 거예요. 자원할 때.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렇죠? 자원하니까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기쁨이 없어요. 자원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일 때 기쁨이 있는 것.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왕도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자발적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요 기쁨이 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기쁨, 재미는 알아요. 근데 기쁨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요 고스톱을 쳤어요. 밤새도록.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야 너무 기쁜데 감격적인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도 야 너무 재밌다는 되는데 너무 감격적이고 기쁘다고 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군에 있을 때 수송대장이 저를 향해서 참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참 그걸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마음이 더 뜨겁게 들더라고요. 자네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뭡니까? 세상은 재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 없어서 술 없으면 담배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데 재미를 쫓아가는 것은요, 내가 쫓아가는 것은 거기에 내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중독이 됩니다. 술도 중독, 담배도 중독,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 게임도 중독. 재미를 쫓아가는 것은 중독이 됩니다. 재미는요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계속 그 기쁨을 말씀하세요. 기쁨.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은요, 내가 누군가의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상대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경험될 때요, 그거는요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터질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네, 그것이 아니라 나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립니다, 내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짝사랑은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해요, 그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랑이 감동적이고 기쁨이 있는 사랑인가? 같이 사랑이 스파크처럼 튀는 거예요. 불꽃처럼 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변해요.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숨까지 주신 사랑 앞에 내가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스파크가 튀고 불꽃이 튈 때 정말 나는요 주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나가요. 그러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입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요 그 별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스파크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집에서 뭐 예배 드려야지 막 이러고서 막 억지로,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스파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불꽃이 일어나겠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만나고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사랑과 사랑이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제임스 베커란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참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많은 저에게도 영향을 준 분입니다. 지난 7월 17일 93세로 이 땅을 떠나셔서 천국 가셨어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분입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썼죠.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책 이름이,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니까요 딱딱한 것 같죠. 딱딱한 어떤 knowledge, 응? 지식을 얘기하는 게,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knowing God이라고 합니다. 책 제목이 knowing God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이 하는 것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knowing God과 그 다음에 knowing about God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 우리는 그런데 너무 많이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순 명제적이고 정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체험되지 않은 그냥 지식. 그런데 knowing God은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knowing about God이 되면 안 돼요. knowing God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게 not general knowledge, not general knowledge, but personal knowledge, personal, 인격적인 지식. 만남이 있어서 갖는 암, 그 지식. 체험을 해서 서로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받았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누군가 뭐 이렇게 좋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그거는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와 진짜 그 사람을 내가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나서 그들이 삶으로 부딪혀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그냥 소개받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 만남으로 아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knowing about God에서 우리가 knowing God으로 갈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마지막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의무로 드리는 예배의 문턱을 넘어서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권리로 내가 누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권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누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향한 은혜의 출발점이죠. 영적인 불꽃이 일어나는 기쁨의 순간, 예배는 내 인생 최대의 권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죠. 설레임으로 자원하는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갈망이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향한 은혜의 출발점이죠. 영적인 불꽃이 일어나는 기쁨의 순간, 예배는 내 인생 최대의 권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죠. 설레임으로 자원하는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갈망이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하, 거룩한 갈망이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두 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자영업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까. 모든 것이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되는가? 예배로부터.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교회발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교회가 아닌 교회들, 이단들 이런 데서 해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받고 참 교회를 향한 공격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금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다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쩌면 타성에 젖어서 의무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갈타곰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어두운 곳 가면 길을 잃는 그런 무덤이었죠.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거기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여기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거기에 가서 울먹이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때 이분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들판에서도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멸시를 받기도 했어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역동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결국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무엇으로부터 출발됐는가? 예배였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열면서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는요, 뭐 30-40% 참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같이 가정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 예배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매뉴얼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 매뉴얼이 필요할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권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서 어디에서 드린 예배든지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